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글로벌 서버를 가져왔는데요. 사실 오늘 원래 뭔가 없었어요. 없은 줄 알고 이제 쭉 훑어왔는데 계속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캠페인 나온 거 훑어왔는데 뭐 사인 UR은 나중에 뽑을 거고요. 할 수 있으면 이제 야씨 아니 팝업이라도 띄워주던가. 이거 어떻게 알아? 이러면 제대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 아, 제가 지금 티켓이 많아요. 지금 무료 티켓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려진 걸 수도 있는데, 아, 따로 빼주던가 해야지. 이러면 일단은 이제 7.1 업데이트 기념을 해서 이제 11월 9일부터죠. 이제 11월 9일부터 12월 2일까지 이제 뮤즈와 아쿠아 이제 각각 한 번씩 해서 55회 이렇게 가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방식은 저번에 했던 55연 무료 가차랑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봐보도록 하죠. 일단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여기 있네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SR은 이제 한 장 이상 확정이 되고요. 이제 가챠 확률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종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릅니다. 기존이랑 UR은 121종, 뮤즈 같은 경우에는 UR 121종이고 SSR은 49종, 아쿠아 같은 경우에는 UR이 83종, 그럼 SSR이 89종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5일 동안 한 거를 연속으로 이제 이어서 붙일 예정이고요. 얼마나 이제 좋은 등급의 카드가 많이 나올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날이죠. 첫날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R 한 장인 것 같습니다. SR 한 장. 호노카가 됐고, 나머지 스킵할게요. 그냥 네, 깔끔하게 SR 한 장 도브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쿠아 가겠습니다. 바로 자, 아쿠아는 오 SR 이상 등급에서 SSR 카드가 일단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마루가 나왔네요. 네, 나머지 스킵. 네, 뮤즈 때랑 똑같이 이제 한 장씩만 나왔는데 아쿠아는 SSR이 나왔습니다. 하나마루가 나왔고요. 리듬 아이콘 20개마다 32% 확률로 체력을 3 올려줍니다. 네, 정말 네 좋습니다. 첫날 좋아요. 네. Day 2. 자, 2차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뮤즈부터. 자, 똑같네요. 네,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SR은 노조미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스킵할게요, 일단. 하나 더 떴네요. 하나 더 떴습니다. 일단 첫 장은 노조미. 네, 두 번째 장은 이제 우미입니다. 네, 어제보다 이제 한 개가 더 나왔네요. 자, 아쿠아는 SR 세 장이 되겠습니다. 첫 장은 마디. 그다음에 오늘은 5장, SR 5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은 이제 하나마루. 그리고 마지막 장은 리코입니다. 총 3장. 일단 마리. 잠깐만. 잠깐만. 이거 내가 8장 뽑은 거 아니구나. 다른 거구나. 이건. 네, 발렌타인 시즌인 것 같아요.
다음에 하나마루. 다음 마지막으로 리코입니다. 네, 이렇게 세 장 획득을 했습니다. Day 3. 네, 3회차입니다. 오늘은 반대로 아쿠아부터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부터 SR 3장. 네, 좋습니다. 자, 첫 장은 가난. 그리고 두 번째 장은 마리. 마리는 저번에 떴던 거랑 중복. 응? 어? 네, 일단은 SSR이 한 장 더 나왔습니다. 네. SR은 이제 첫 장은 카난. 자, 두 번째 장은 중복 마리죠. 이번 거에서 두 장.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은 치카가 되겠고요. 그 SSR 요우입니다. SSR 요우. 리듬 아이콘 17개마다 28% 확률로 3.5초의 이제 판정 강화를 얻는 카드입니다. 행위치기 이제 달인이라고 되어있는데 행위치기 달인이라고 되어있어가지고 이게 분위기는 약간 10년인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뮤즈 바로 가겠습니다. 자, 뮤즈는 SR 4장. 네, 좋습니다. 한 장 더, 네. 코토리, 린. 이렇게, 일단 이렇게 두 장 나왔고요. 린 한 장 더. 그 다음에 노조미, 마지막은 하나요입니다. 총 다섯 장이 나왔네요. 좋습니다. 일단 코토리. 자, 린. 그 다음에 린 한 장 더. 두 장 이렇게 얻었고요. 그 다음에 노조미 한 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요 한 장에서 다섯 장 획득했습니다. 오늘은 꽤 수학이 좋습니다. Day 4. 자, 그럼 오늘도 아쿠아로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회차. 자, SR 하나네요. 네, 하나마루가 나왔습니다. 스킵할게요, 이건. 네, 깔끔하게 도구가 나왔습니다. SR의 하나마루. 다음, 뮤즈. 가겠습니다. 하도 쌓아놓은 게 많아가지고 구분이 안 가요 이제. SR 두 장, 네, 좋습니다. 하도 티켓을 이제 이벤트로 봤는데 받아놓고 안 써. 안 써요, 네, 제가. 일단 SR 한 장은 두 장 다 니코네요. 두 장 다 니코. 일단 첫 번째 니코. 그리고 두 번째도 니코입니다. 루비처럼 빛나는. 근데 루비가 따로 있잖아. 네, 어쨌든 두 장. 오늘 세 장이네요, 그러면. The next day. 예,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두 장 봤거든요? 두 장, 두 장 본 것 같은데? 그냥 링 두 장, 니코 한 장, 일단 SSR 또 하나 나왔고요. 코토리네요, SSR. 오니? 네, 일단은 SR부터, 링. 자, 그 다음에 니코, 이렇게 두 장이 떴고요. 중복이네요, 거의. 그 다음에 SSR 첫 장은 린입니다. 리듬 아이콘 26개마다 30%의 확률로 판정 5초를 이제 강화시켜주는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커토리입니다.
퍼펙트 24번을 기록할 때마다 38% 확률로 스코어 515를 올려주는 카드입니다. 둘 다 전에 예전에 뽑았었던 거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아쿠아 카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없어요. 일단 없는데 네, 넘겨도 될 것 같아요. 네, 넘겨도 될 것 같아요. SR은 치카까지 나오면서 네, 이렇게 110번 한번 뽑아봤습니다. 가차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물함 부원 칸이 다 차가지고 이제 선물함 분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SR 같은 경우에는 20장이네요. 원래 19장이 나오는데 이제 한 장이 이제 따로 받아져 있어가지고 이제 총 20장의 SR 카드를 획득했고요. 이제 SSR 같은 경우에는 총 4장을 획득했습니다. 다나마루, 요우, 코토리, 린 각각 한 장씩 획득을 했고, 이제 UR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UR은 따로 없습니다. 또 UR 없이 이렇게 뽑아줬습니다.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배너가 따로 저는 안 나왔습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공지사항 읽어보고 좀 늦게 저도 알게 돼가지고 이제 영상이 정상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도 공지사항 잘 챙겨보시면요, 이제 무료 가차도 나온다는 공지도 있고 뭐 보상이 있다는 공지도 여러 개 나오니까요, 꼼꼼히 보시고 오늘도 재미있는 오늘도 즐거운 스쿠페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